안녕하십니까, 밴맷입니다.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BMW 3시리즈 320T 투어링입니다. 시승 장소는 BMW 성수 전시장 도이치 모터스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. 3시리즈는 1년 전 330i 세단으로 시승했던 적이 있었죠. 그래서인지 더 반갑게 느껴지고 외관이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. 한번 컴포트 모드로 바꿔볼게요. 쫙 밟아볼 건데요, 차가 밀려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컴포트 모드에서 발차력 나쁘지 않은데요. 토크가 듣기로는 40토크라고 들었어요. 토크발이 있다 보니 힘이 있는 편이에요. 뭐 여기서 바로 한번 스포츠 모드 바꿔보도록 하죠. 제가 봤을 때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탑재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살짝 엔진에 RPM 치솟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가솔린 320i보다도 출력이 더 세다고 하죠. 무엇보다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. M 패키지가 아니거든요. 나가면 밟을 수 있을 거예요. 저속에서 한번 쫙 밟아보겠습니다. 이게 제로백이 7초대라고 들었어요. 근데 7초대가 안 느껴질 정도 엄청나요. 이 차량도 디젤이지만 정숙성 면에선 대단한 것 같아요. RPM이 치솟더라도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.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. 아우디처럼 가솔린을 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?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은 있는데요, 차 간 거리 유지해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크루즈 컨트롤 한마디로. 쫓아가는 속도가 무서운데요. 전해져 오는 충격은 지밀할 때 살짝은 느껴지는데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시트에 전해져 오던 충격. 여기서 에코 모드 한번 다시 더 볼게요. 과속 방지 턱은 과연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한 40에서 좀 약했어요. 다시 한번. 나쁘지 않게 잘 넘는 것 같은데요.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, 이 차량은. 에코 프로 가속감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. 살짝만 밟았는데 족쇄 잡혀있는 느낌은 아닌데요. 언덕에서도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요. 디젤의 연비도 좋겠다. 가솔린보다는 디젤 볼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. 사실 주행 성능은 3시리즈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돼요. 물론 저는 330i를 시승했었지만 320D는 처음입니다. 그래서인지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3시리즈 차체이니까요. 세단 차체이니. 외관일 뿐이지. 지금 어느 정도 했거든요. 그런데 허리가 아파오는 느낌은 없어요. 시트 자체도 편안한 것 같은. 한번 쫙 밟아보겠습니다. 컴포트에서도 나쁘지 않은데?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3시리즈 세단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. 무엇보다 외관 스타일 차량을 제가 많이 보질 못했어요. 본 것이야 볼보 V16, V19 크로스 컨트리 모델들을 종종 봐왔었죠. 3시리즈 외관은 사실상 본 적이 없어요. 지금 시승하면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. 과거 아반떼 투어링만 해도 잠깐밖에 못 봤었고, 그래서 현재로선 3시리즈 투어링이랑 볼보랑 비교를 해야 될까 싶은데 비교하기가 너무 애매해요. V60은
크기도 크지, 가솔린이지. 결국 지금 상황으로선 비교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우디 A4 아반트가 있는데 국내에 출시 안 했잖아요. C클래스 웨건 역시 마찬가지고 제네시스에서 G17 웨건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미리 스포츠 모드 준비해 둘게요. 이거 디젤 맞아? 320D 치고 너무 어우 무서워서 못 밟겠어요.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고속주행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해요. 역시 BMW입니다. 주행은 여기까지고요. 잠시 후 외관,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자, 후진 보조 장치가 들어가고요. 하지만 브레이크는 자기가 직접 밟아줘야 돼요. 이렇게 후진 보조 장치가 있어서 아까 방금 스티어링 막 돌리고 했었잖아요. 그 위치를 외워요. 30m까지. 하지만 브레이크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자기가 밟아줘야 됩니다. 앞모습을 봤을 때 투어링이지만 3시리즈 세단 전면부와 비슷합니다. 3시리즈의 전면부다 보니 상당히 스포티하고 젊어 보입니다.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는 어댑티브 라이트가 들어가고요. 세단을 봐서 그런 건지 아직 어색하기만 한 느낌이 있어요. 앞이 더 길어 보여요.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부분 상당히 S라인인데요. M패키지가 아니라 그런 건지 뭔가 디자인이 스포츠한 느낌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M 캘리퍼가 아닌 평범한 2P의 스틸 브레이크를 보실 수 있어요. 뒤 역시 앞모습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. 테일램프도 비슷해서 말이죠. 트렁크 전동식 들어가고요. 웨건이다 보니 공간 세단에 비해 정말 넓어 보입니다. 앞에 시트 홀딩 해보면 지저분하네.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어 차박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. 캠핑 갈 때도 활용성 면에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동식이라서요. 킥 모션을 이용해서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. 반응 엄청 좋아요. 아 맞다, 시트 올려야지. 아이쿠. 자, 앉아보면 손 공간이 무릎 사이까진 들어가기 힘든데 이 정도면 넓다고 봐요. 한 주먹 두 개 정도는 들어갈 듯. 뒷자리에 통풍구와 공조장치도 있어 괜찮고요. 머리 공간도 의외로 남아도네요. 제가 봤을 때 BMW 특유의 현대적인 실내, 약간의 90년대스러운 스타일, 그런 게 느껴져요. 무엇보다 독일의 전통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죠. 위에는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볼 수 있어요. 투어링 보면 패밀리카인데 딱 적당하죠? 개방감 있고 아주 좋습니다. 실내 인테리어는 3시리즈 세단과 비슷해요. 그래서 제가 실내에 대해서 딱히 많은 설명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대시보드는 우레탄이고요. 밑부분은 하이그러시.
알루미늄 소재예요. 무선 충전대 있고 컵홀더 두 개, 수납 공간도 의외로 넓습니다. M 패키지가 아니다 보니 그냥 스포츠 스티어링이지만 아까 고속주행 할 때도 그렇고 그립감 나쁘진 않은 것 같았어요. 스피커는 하만카돈이 아니라 하이파이 기본 스피커죠. 계기판은 마찬가지 스포츠를 지향하는 디지털 계기판. 시트를 보면 센서텍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봤을 때는 인조가죽같이 느껴지기도 한데 괜찮은 소재 같은데요. 허리가 안 아팠어요. 푹신푹신?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편안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죠. 물론 머리는 딱딱하지만요. 이렇게 320D 투어링 베이스 모델 시승을 했고요.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M 패키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출력 면에서는 다소 약할 수 있지만 포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요. 시트 충격도 잘 잡아주기에 장거리 운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햇맷이었습니다.